입맛 이런 걸 꼭 봐야 돼? 여기 있는 분이 완전 입소문 타서 난리 났다니까. 완전 쪽집게야 쪽집게. 아니 그런데 아 괜히 안 좋다고 하면은 그런 거 들으면 괜히 찝찝하기만 한데. 진짜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알았어 할게 할게 해야지 뭐. 그렇지. 어디 내 애교에 안 넘어가고 버티나 자기가?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쁜 거 가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이건 반칙인데? 그래서 자기 화났어? 아니 화가 안 났지. 아이고 참 다루기 쉽다. 자기는 내가 맘만 먹으면 확 벗겨먹겠다. 아이 그 말을 해도 벗겨먹겠다가 아유 씨. 그러면 여기 말고 집이 편하긴 한데. 됐네요. 자 예약하시면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아 이제 좀 알았어 가 가. 아 먼저 가 자기. 자 오늘 예약하신 분들이죠? 네 저희가 예약했어요. 네 알겠어요. 자 아, 저희가 알아 아신다고요? 그래 어디 보자. 삼촌이지? 남자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삼촌 같은 푸근함이 있는 응? 남자친구 저희가요. 에헤이 안다니까. 어디 보자. 남친이라고? 네 남자친구. 남친이 노름하는구나. 내가 노름하는 사람 노름 못 끊어. 이 손발이 다 잘려도 이게 계속 노름을 하거든. 응? 노름 안 하는데요? 노름해서 손발 잘리기 전에 제 손에 죽어요. 아이 그러니까 어? 아 요즘 노름하는 사람을 못 봤어. 여기 저요? 보세요. 솔직히 말해봐 지명수배 중이지. 아이 관상을 다 보니까 지명수배 같은데 아 여기 올 게 아니라 경찰서 가서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저기요 저 신호위반도 안 하는데요. 그지 아 이게 어쩐지 이게 법 없이도 살 것 같네. 응? 얼굴이 선해. 자기야 준영한테 맞아? 진짜 형이 맞다니까. 근데 지금 나이가 여기서 보고 왔는데 비만인 것 같은데. 다혜씨 그 다혜씨는 몸무게가 100kg도 넘지 않아? 그거 누가 봐도 그 비만이라고 하지 않아?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상하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뭐 궁합 부른 거지?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저희 궁합 보러 왔어요. 바보가 진짜 이거였어요. 자기야, 연인이 와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열에 아홉은 그냥 궁합 보러 온 거 아닐까? 자꾸 초칠래? 쫑하게. 그러면 이제 자 궁합을 한번 봐보자. 그 여자분 생년월일 어떻게 돼? 아, 저 96년 12월 17일이요. 밤 10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쥐띠네. 태어난 시간 좋고. 그러면 남자분? 저는 79년 3월 24일이고요 오후 2시 태어났습니다. 79년? 79년? 네 양띠요. 아니 그럼 둘이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 아, 근데 저희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17살. 남자친구가 나랑 동갑인데? 저기 내가 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뭐요? 어떻게 꼬신 거야? 17살 차이를? 어? 노하우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만났는데. 아니 어떤 미친 여자가 17살 차이 나는 아저씨를 만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은 거야? 아니면 뭐 좀 뭐 어마어마한 뭔가가. 저기요 저희 오빠 사람 좋아서 만난 거야. 사람 보고. 아가씨가 먼저 꼬셨다고? 네 제가 먼저 들이댔어요. 아가씨 아가씨 지금 아기가 씌었어. 어? 지금 이거 떼어내야 돼. 안 그러면 평생 들러붙어 있는 거야. 저 멀쩡한데요? 이거
신병이야. 지금 뒤에 그 늙은 아저씨 하나가 지금 헐떡거리면서 어깨 위에 지금 올라타고 있어. 응? 아, 그게 전가요? 이게 신병이 이게 보통 이렇게 몸으로도 오는데 아가씨는 지금 그 몸이 아니고 눈으로 온 거야. 눈. 눈이요? 그래. 사람 보는 눈이 다 또 눈 거지. 저기 조금 미치는 것 같은데. 자 그냥 어디 궁합을 봅시다. 자 남자분이 어릴 때 뭐가 좀 많이 뭐가 있었는데 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어릴 때 주택에 살았지? 네 주택에 살았어요. 주택에 마당도 있었지? 맞아요 마당도 있었어요. 그때 그 큰 나무가 있었지? 저희 집 마당에 나무 없었는데 큰 나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 나무가 없어서 이거 다행이야. 응? 신이 도왔네 신이. 저기야 돈 내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진짜 2만원씩이야. 어디 보자. 이 둘이 궁합을 보니까 여자가 화수목토 중에 화 불이네 불. 응? 그리고 이 나이 많은 남자가 보자 남자라고 하면 되지 않아? 굳이 나이 많은 남자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남자도 불이네. 그럼 여자가 불화 남자도 불화. 불과 불이면 좋은 거네요. 게임 속에서도 뭐 같은 속성끼리 서로 버프받고 막 그런 거잖아요. 에헤이 아니지. 남자가 불화, 여자도 불화. 한자로 따지면 화염염이야. 화염염이면 나중에 둘이 결혼을 해. 그러면 집안이 아주 활활 타오르지. 바로 집안 풍지 박살 나는 거야. 진짜요? 그럼 저희 어떻게 돼요? 그냥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싸워. 그냥 최악의 부부가 되는 거지. 내가 궁합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런 사주는 처음 보네. 처음 봐. 아이씨, 자기야 이런 거 믿지 마. 이거 그냥 다 저 사람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어허, 내가 말하는 줄 알아? 다 이 신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둘이 궁합이 안 좋아. 둘이 하나 잘 맞는 건 있네. 뭐가요? 속 궁합 하나는 기가 막히다고 하시네. 궁합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다른 건 몰라도 속궁합 하나는 완전 찰떡으로 잘 맞는데. 그럼 됐다 자기야. 이제 가자. 어? 됐다고? 우리 안 헤어져도 되겠다. 어? 그건 된 거야? 그래 속궁합이 좋다잖아. 어,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뭔데? 그래 속궁합 좋으면 되지 뭐. 짜이네. 아 그리고 남자! 자네! 전생에 거북선에서 노를 저었다고 하네. 민호야 부러워!